다시 문을 연 두류도서관에 얼마 전 새로운 자료관이 생겼습니다. 한국에 세 집밖에 없는 루브르 박물관 관련 도서부터 각종 고문서와 지방분권 관련 책까지. 각국에서 출간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의 이름은 범사 이상희 문고입니다. 7만 2,200권의 개인 도서를 기증한 이상희 전 대구시장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습니다.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어떤 귀중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. 그중에는 대구의 역사라든가 문화와 관련된 행정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도서를 찾는 시민들에게 좀 더 폭넓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. 대구시 도로계획을 세울 때 참고했다는 파리의 전경사진과 가마솥 더위를 식혀주는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에 활용했던 각종 식물학 관련 서적, 그리고 대구의 옛 지도까지. 대구시의 개발 과정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역사의 장입니다. 한 권 한 권, 직접 수집하고 분류한 책들을 자신이 만든 두류공원의 도서관에 기증한 이전 시장의 소감은 남다릅니다. 평생이죠. 4, 50년간 나는 내가 내 고향이나 마찬가지고 내가 또 근무를 했던 대구가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. 이 책들은 일부 고문서를 제외하면 시민 누구나 대여가 가능합니다. 평생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던 이상희 전 시장의 땀과 열정이 배인 수만 권의 책들. 대구시의 자랑이자 저력입니다. TBC 라뮤주입니다.